말씀드리는 순간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장우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오늘 미국 시장은 뭐가 가장 큰 이슈입니까, 국장님? 오늘은 어제 이어서 금융주의 어떤 반등이 나올까? 네. 그런 부분들. 현재는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틀 동안 좋았던 기술주가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건 사실 제가 보기에 어제 아마존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오늘까지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금융주가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얼추 네. 시장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오늘 하루도 강보합 정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맵을 좀 보시면 네. 아마존이 상한가 같은 느낌 5.69%가 올라가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결과지요? 어제 예. 결과입니다. 네. 어제 결과인데 보시면 뭐 빅5 종목들이 아주 예, 아주 녹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 하단 금융주가 역시 그렇게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모습이고 가운데 있는 게 민영 건강보험이거든요. 요것도 역시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주 외에는 조금 안 좋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네. 지금 시장은 기술주가 견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올라가면 좋은데요.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하기 전에 나이키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장마감한 이후에 정말 놀라운 실적을 발표해갖고요. 너무나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네. 원래 예상치가 EPS가 45센트였는데 95센트가 나와주면서 거의 2배 이상 가까운 정말 놀라운 실적이고 저도 나이키 오래 봤지만 이렇게 좋았던 실적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잘 나왔고요. 네. 보시게 되면 온라인 매출이 82% 증가한 게 주요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 매출이 6%, 북미 쪽 매출이 2%로 매우 좋아진 것이고 오른쪽에 그림 보이는 게 에어맥스 최근에 많이 팔리고 있는 네. 그런 신발인데 너무나 많이 팔리고 있어서 지금 뭐 만들자마자 너무 잘 팔린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많이 실적이 잘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신발인가 보죠? 이거요? 네. 제가 한번 신어봤더니 네. 신발이 정말 가볍더라고요. 가볍고 쿠션이 좋고 네. 한번 신으면 다른 걸 못 신겠더라고요. 제가 느껴본 바로는. 네. 근데 비쌉니다. 이런 말씀 하실 줄 알았으면 미리 좀 PPL을 받아놓을 건데. 그러니까요. 좀 비싼데요. 한 20만 원 정도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 가격대 신발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가 아닌가. 제 느낌에 이제 그 정도 인기가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렇게 나와주면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IB가 어떻게 이 반응하는지 봐야 되는데요. 바로 실적이 나오자마자 모두 목표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UBS가 152달러, 크레딧 스위스가 154달러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골드만삭스 역시 140달러 올려주면서 오늘 아마 많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132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높은 더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향후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 130달러라는 가격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놀라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작을 해봐야겠지만 매출은 한 15% 정도 예상보다 더 나왔네요. 예, 그렇게 뭐 많이는 안 나왔는데 일단 EPS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놀라울 정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매출이 많이 남나 봅니다. 신발 매출이 원래 많이 안 났습니다. 한 네. 10만 원짜리 신발을 만들면 한 5%가 남는 돈인데요. 네. 상당히 왜 이렇게 많이 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신발이 원래 이익이 많이 남는 품목이 아닌데 온라인으로 지금, 팔면 그렇다고 네. 깎아주지는 않을 테니까 안 깎아주죠. 대리점에서 점원이 네, 그렇죠. 파나 온라인으로 그렇죠. 장바구니도 하나 같은 가격 맞습니다. 결제라면 아마 맞습니다. 이 원가가 온라인이 적어서 실제로 네, EPS가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네. 그렇다고 우기는. 네, 네. 그렇게 나왔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제가 나오겠죠 계속 나오겠지만 이제 왜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제 얘기는 이제 그만둔다는 얘기 아니고 예. 혹시 이 미국 주식을 정말 오래 하실 분들은 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오늘 아마 급등을 할 거예요 IQ가 네. 급등을 하게 되면 제가 한 10일 전에 보이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고급 가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 네, 이게 이제 버핏이 투자한 회사인데 이게 보시면 9월 10일 날 20% 급등을 보였어요 네. 실적이 잘 나와서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만약에 이 RH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된다 왜 뭘 봐야 되냐면 이게 많이 올랐으니까 훅 빠지는지 아니면 옆으로 기는지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은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 시장이 별로 안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옆으로 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많은 한국분들이 얘기하는 거 있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빠질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깨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딱 보시면 이 급등하는 날 거래가 10배 가까이 급등을 합니다. 급증합니다. 네. 이게 많은 분들이 뭐 그냥 사주기 하는 게 아니고 갭상승한 가격에 많이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날 들어오는 거죠. 그날 들어와서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라는 기업이 실적이 좋았던 이후에 네. 사보자 가져가자는 차원이 크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미리 사서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아니고 네. 확인하고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미국 주식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걸 말씀드릴 때 가장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부러 이거를 9월 10일에 말씀을 드리고 네. 한번 10일 뒤에 보자라고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아마 9월 10일에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미국 주식을 투자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나이키가 급등을 해버리면 말하면 이거 너무 급등해서 못 사겠다가 아니고 네, 그때부터 그 가격 시작인 거다. 실적이 좋아진 기업이다라고 판단하시면서 뭐 무조건 막 사라는 게 아니고 네. 조금 더 좋은 관점에서 도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그러니까 투자 문화라고 표현하면 애매하고 그러니까 가격의 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 주주라도 좋은 실적이 나와서 주가가 오르면 기존 주주라도 이건 팔아야지. 왜냐하면 뉴스에 내릴 거니까라고 생각해서 파니까 또 주가도 내리는. 네, 제가 보니까 올해 보니까 그게 집단 지성의 힘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네. IB가 있고 버핏도 있고 수많은 네. 사실은 이제 구루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실적이 좋아질 때 주식을 사는 습관들이 나오다 보니까 개인도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이렇게 모여지는 이런 예. 힘을 좀 믿고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레스토랑 하드웨어가 일단은 7개 IB가 그날 역시 똑같이 목표 주가를 올리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네. 늘 내가 뭔가 좀 꺼리직하면 들어가서 보셔라. 보시면 지금 모든 IB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상당히 좀 주가가 낮은 편이죠. 이걸 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꼭 보시면 나도 한번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끝으로 모두 이제 목표 주가를 보시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음흠. 사실 이제 그 기술주가 상당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기술주가 이거를 일주일 동안을 보게 되면 5일로 보게 되면 이게 보면 기술주가 덜 빠졌어요. 5일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고 5일 동안 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술주가 병도 좋지만 또 급하게 올라오는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 기술주가 병 주고 약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기술주라면 뭐 빅파이브 그런 종목들이죠. 예. 근데 이제 예. 제가 늘 얘기하지만 빅파이브 종목이 빠진다고 해서 이거를 멀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좀 빠지는 구간이라 생각하시고 네. 팔아치우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가져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늘 얘기하지만 빅파이브가 없으면 예. 쉽지 않다. 돈 벌기가. 그러니까 꼭 주식이 빠지더라도 팡 종목 무조건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뭐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종목도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제가 보기에 기술주가 얼추 반등하면서 약간 흐름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좀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보면서. 그렇지만 이제 금융주가 이틀 연속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아시는 것처럼 검은 돈에 연루가 돼 있고 이제 불법 자금 송금과 연관이 되면서 어떻게 이 많은 회사가 이틀 연속 똑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금융업종 자체가 3.4% 마이너스에 그 다음날 0.84까지 빠지는 모습 보였고요. 다 빠졌는데 웰스파고가 이틀 연속 빠지면서 새로운 신저점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와중에 장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저점 역사를 쓴다는 게 상당히 의아하죠. 그렇지만 실제 그렇게 쓰고 있고요. HSBC가 5.52% 첫날 네. 다음날 1.56%가 빠지면서 25년 만에 최저점을 기록하는 아주 정말 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부력이죠, 부력. 장기 투자라는 게 종목 잘못 선택하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바로 네. 그 잘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업종을 모든 다 포함해서 실적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금융업종 실적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네. 일찍 많이 실적을 내가 봤다 하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2019년 정도에 아마 팔아봤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끌고 오다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HSBC처럼 상당히 안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이키 실적 관련해서는 그러면 실적 발표 안 한 다른 운동화 업체들 아시겠죠? 네, 아디다스, 언더아머 뭐 이런 언더아머도 올라오고 풋라커라든지 다른 여타 신발 회사까지 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죠. 아, 같이.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똑같은 맥락을 보는 거죠. 팬데믹 이후에 신발이 많이 팔리네. 사실 특히 안 팔리는데 그쪽은 네. 같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민영 건강보험이 이틀 연속 똑같이 빠지고 있는데요. 이건 아시는 것처럼 긴스버그라는 그 대법관 여성분이 이제 최장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시면 보수와 진보의 대법관이 4대4로 딱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한 명이 만약에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게 보수가 들어오게 되면
5-4로 돼갖고 11월 10일 날 그 오바마 케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는데 네. 그때 오바마 케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오바마 케어가 안 되면 이게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보험회사가 올라간 것이거든요. 근데 안 될 거를 우려해갖고 이틀에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강행을 하지 않을까.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원래는 다음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일단은 보수를 하고 아마 5-4로 그 법안이 약간 폐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사실 보험회사가 상당히 좀 잘 될 거라고 봤는데 이게 만약에 폐지가 되면 주식의 어떤 향방은 약간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하락 요인이군요. 예, 그 말씀을 예. 좀 드리고요. 일단 한국은 잘 이해 못 합니다, 이게. 국내에는 이제 예.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미국은 민영에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들 기업들이 민영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시그나, 앤썸, 휴메나, CBS 헬스까지 이렇게 다섯 개 회사에 있는 겁니다. 일단 이틀 연속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아쉽지만 오늘도 좀 올라가길 바라는데 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틀 연속 올라간 것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현재 기술주가 시장 이끌고 있고요. 이들 종목이 만약에 오늘도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지금 이제 이틀 연속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올라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장 본부장님이 쉬어간다면 쉬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 장 본부장님 제가 한 벤치가 얼마 안 되긴 예. 했습니다만 그런 멘트는 꽤 맞거든요. 네. 예. 제가 한 뭐 한 60% 네. 정도는 조금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데. 조금 그렇게 보시면서. 물론 저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니까 오늘 혹시 좀 조정 맞더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네. 네. 넓게 길게 보시라고 좀 조언 드리고요. 테슬라 배터리 데이는 워낙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저는 그냥 스킵을 하고 네. 그냥 아이비들의 의견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번스타인은 정말 긴 비전이 중요하다. 아주 긴 호흡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머스크가 얘기했던 올해 30-40% 성장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짧게 멘트했고요. 그다음에 JP 모건은 굉장히 회의적이다. 다소 회의적이라는 제가 사실 이제 좀 왕복했습니다. 한 거고요. 예. 상당히 안 좋게 봤고요. 실제 매도 의견은 비슷한 거죠.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65달러로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아예 이거는 팔아라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정말 안 좋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원래 안 좋게 보고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JP 모건은 더불어서 본 게 없다. 배터리 데이 때 본 게 없다. 그다음 놀라운 게 없었다. 이런 게 없었다는 걸 계속 강조하면서 실제 매도 의견을 제시했고요. 골드만삭스는 대신에 중립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난 중립이다. 네. 목표 주가를 대신에 295에서 400으로 올리는 모습만 보였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배터리 데이는 의미 있었지만 네. 정말 장기적인 이벤트였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별로 재미가 없었다는 멘트를 알려주면서 그 톤을 말씀드리면 별론데 이런 느낌. 예. 기대보다 예, 기대보다 별게 없었는데 이런 느낌이었고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바람에 지금 장전에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배터리의 성능을 늘리겠다 다 좋았지만 너무 눈높이가 컸던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데이 그 자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눈높이. 그쵸? 그렇죠. 워낙 뭐가 나올 것 같아. 큰 게 있을 거야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좀 거쳐지면서 주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너무 많은 그 희망을 심어준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뭐 될 것 같은 예. 근데 사실 그게 사실은 그분의 능력이기도 하죠. 제가 뭐라고 하면 그런 기대감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야 참 그건 능력이다. 능력인데요.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능력인데 뭐가 있고 나서의 있고 그다음에 얘기하는 게 능력이지 네. 없는데 얘기하는 건 저는 조금 그건 좀 왜냐면 제가 이 시간에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배터리 데이를 어떻게 생각하죠? 저한테 물어봤을 때 네. 배터리 데이는 정말 잘 나오면 본전이다. 안 빠지는 것이다. 왜냐면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 주가에. 네. 그분의 네. 어떤 그 상당히 희망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안 나오면 주가가 빠질 거라 제가 얘기했거든요. 주가 그러니까, 측면에서는 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장이 빠질 때 그런 기대감이 커서 테슬라 주가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 그 못 빠진 부분들이 현재 빠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약간의 조금 약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안 좋은 게 아니니까 단기적으로 좀 약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존슨앤존슨이 임상 3상에 돌입하면서 화이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까지 해서 총 4개 회사가 지금 3상에 돌입했고요. 네. 기간은 6주에서 2달 정도가 되면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드디어 이제 4개 회사가 일단은 3상에 돌입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대통령이 물어봤어요. 트럼프한테 어떤 게 가장 먼저 나올까 했더니
다른 건 모르겠고 존슨 앤존이 가장 늦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했고요. 근데 뭐 누가 먼저 나올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삼상 독립한 회사 중에서 네. 가장 폭넓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215개 국가에서 지역에서 하고 있고요. 총 6만 명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약간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는 이게 반응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 모든 질문에 답을 친절하게 다 해주네요. 다 해줍니다. 다 해주는데 이런 질문들은 별로 답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뭐 존슨 존슨이 조금 늦을 것 같다는 얘기를 꼭 굳이 하셔가지고 예. 일단은 상승폭을 약간 낮추는 예, 그런 효과를 좀 보였습니다. 네. 일단 빨리 나오길 바라겠고요. 요게 나오고 나서 또 다시 한번 백신에 대한 출시 그 날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소 내용들이 올해보다는 내년 쪽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 나오길 바라는데 이게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관련주가 올라가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하원 금융서비스에 참석해서 파월 의장과 문희 장관이 일단 한마디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들 경기를 도와주겠다라는 멘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초당적인 어떤 부양책을 많이 언급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의 시장의 어떤 하나의 또 트리거가 저는 부양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근데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 또 이어서 시카고 연준의 찰스 에반도 역시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빨리 부양책이 나와야 된다는 강하게 어조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바로 하원에서 먼저 네. 1200달러 주는 부양책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 빨리 진행해 보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주었고요. 한가닥 희망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네, 일단 그게 한번 기대 한번 해보시고요. 지난번 상원에서 원래 60표가 나왔어야 되는데 못 나오는 바람에 부결된 것도 말씀을 미리 들어보겠습니다. 참 그 미국은 대선 앞둔 요해 하필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서 그래서 이제 그러네요. 더 이런 그러네요. 일이 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일단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했겠죠. 우리처럼 한 2년 후에 대선하고 뭐 이런 거라면 지금 뭐 그리 싸울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모든 부분이 대선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1200달러 지급에 대한 부분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행 관련주 있지 않습니까? 네. 카니발, 크루즈 같은 거, 그 다음에 항공주 그런 것들이 또 소폭 한 2, 3%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일상으로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지만 그런 종목들은 가장 늦게 실적이 정말 좋아지면 사실 종목들이지 당장은 아니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카니발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약분이 크루즈인데요. 네. 거의 다 취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기약할 수 없는 약간의 주가의 하락이 지금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라지면 다 다시 나타나고 괜찮아질 업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지 마세요 하는 몇몇 업종들이 있으세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뭐 항공주도 특히 지금 이제 목적지 없는 상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떴다가 3시간만 두고 내려오는 거. 그 정도로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요. 사실은 서베이를 계속하고 있는데 네. 백신이 나와도 항공주하고 크루즈는 안 타겠다. 너무 밀폐된 공간이고 너무 모르는 사람과 같이 탄다는 자체만으로도 네. 찝찝하다는 어떤 의견을 많이 피력합니다. 하나의 트라우마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워하고 있고요. 실제 2021년도 카니발 크루즈의 예약분은 사실 백신이 나온다고 할 수도 있는데 상관없이 해지하는 거고 지금 취소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도 그때 가서 다시 그냥 신청하려고 지금 당장은 취소해야지 뭐 그런 것이지. 예약을 하셨습니까 혹시? 아,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투자자 여러분들은 여행주 뭐 그런 카니발 같은 저 크루즈주 뭐 항공주 이런 거 보면 주가 보면 사고 싶은 주가잖아요. 그렇죠. 저게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없으면 예전 거기로 다시 돌아갈 주가이라면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갖고 있으면 그렇죠. 2배 3배인 네. 게 보이는데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제 손이 나갈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늦게 사라고 하는 이유가 예. 근데 한 가지 좀 다른 점이요. 제가 이제 오늘 갑자기 이제 로빈훗 때 네. 무료 거기에 이제 뭔가 조사할 리스트가 들어갔더니 의외로 미국에서는 수많은 개인들이 항공주 크루즈를 많이 매입했습니다. 아 미국 개인들은 더불어서 네. 호텔주 그다음에 카지노까지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제가 미국 스타일인가 보군요. 네, 근데 네. 의외로 국내 쪽에 오면 결전을 네. 보게 되면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네, 한국 네. 쪽은 정말 제대로 하시는 것 같고요. 오히려 미국 쪽이 엉망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 잘못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엉망이라는 거는 뭐 그쪽 얘기니까. 네. 지금 보면 위에 있는 애플 종목 몇 개 비롯하고 빼고는 다 쪽에 보게 되면 전부 다 그런 기업들이에요. 올해 GM도 있고 포드도 네. 있고 예. 떨어질 때마다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 오히려 투자 방법들은 한국이 더 나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보는 어떤 거기에 지금 상위 100등에는 네. 제가 보기 한 반 정도는 단 좋은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실적이 좋아질지 모르는 기업들, 기약할 수 없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저 본부장님께서는 항공주나 여행주도 기약이 없다고 보시는 저는 기약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게 왜냐하면 기약이 없다는 뜻은 뭐냐면 네. 언제 예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백신이 좀 왜냐하면 백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올해 여름 가면 가을에 나온다, 9월에 나온다. 그래서 네. 얘기했죠. 근데 예. 막상 가을에 오니까 내년에 나온다. 예, 겨울 내년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 겨울에 되면 또 내년 한 여름에 나온다. 네. 계속 밀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한 대선 때문에 뭔가 박차를 가고 있는 거지 실제 이 효용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조금 더 면밀히 한다고 그러면 진짜 내년 봄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데 또 나온다 한들 네. 확률이 반대 50대 5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문제니까요. 그리고 또 실제 지금 유럽이 다시 한번 재확산의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당히 좀 오래될 것 같고요. 좀 길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묻어놓고 한 1년 있으면 제자리 오겠지 이거 아니라는 뜻이네요. 네. 이런 1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2년을 묻어둬도 제자리만 온다면 괜찮은 수익률일 것 같아서 예, 네, 그렇죠. 생각이 자꾸 근데 아마 미국 개미들도 그런 생각은 알아봅니다. 그렇죠. 항공주를 만약에 제자리를 돌린다고 그러면 지금 3배 오를 수 있죠. 네. 예, 선물이 울통을 났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자료를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시장을 한번 준비해서 보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이제 이 CNBC에 나오는 기사를 제가 매번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오는 시간에 나오기 때문에 미처 준비를 못하는 거라서 네. 제가 직접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많이 봐서 그런 거예요. 최근 CNBC가 그냥 계속 다운이 됩니다. 응? CNBC 사이트가 웹사이트요? 예, 다운이 돼갖고 지금 예. 좀 다운된 거거든요. 다운돼서 제가 다시 열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다운되면서 이게 주요 미국과 한국의 주요 미디어들이 자주 좀 다운됩니다. 예, 뭔가 아, 사이트가요? 네. 뭐 근데 CNBC는 상당히 한국도 3프로 TV가 가끔 그러고요. 예. 네, 일단은 오늘 나온 걸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나이키는 아시는 것처럼 뭐 지금 잘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현재는 한 12%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너럴 밀스는 이게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식품 업체인데 한국을 잘 모르실 것 같고요. 네. 그건 아실 것 같아요. 이 업체에서 하겐다즈를 만듭니다. 하겐다즈. 예. 만들어요? 예. 제조 판매도 예, 마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인데요. 여러 가지 회사 이름이 있는데 네. 다른 브랜드를 모르시고 하겐다즈 얘기하면 다 아시더라고요. 원래 $0.13 예상했는데 $1가 네. 나와주면서 정말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런 거죠. 스프도 쟁겨놓고 케첩 쟁겨놓고 네. 다 사놓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연속성에 상당히 의구심이 있고요. 그래요. 그거 다 먹어야 네. 또 사겠죠. 예. 그래서 하여간 뭐 이거는 그렇게 좀 간단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쭉 넘겨보면 존슨앤존슨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임상 3상에 돌입한 거 기사가 나와주고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회사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확률은 높아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넘어가고 예, 테슬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주면서 지금 막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딱 보니까 하나 중요한 게 보시면 도이치뱅크에서 네. 의외 얘기죠. 도이치뱅크가 기존의 홀드에서 바이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올리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도이치뱅크는 네, 테슬라 도이치뱅크가 올렸군요. 네, 도이치뱅크가 지금 왜 올렸는지는 간단한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네. 도이치뱅크 혼자서 만약에 올렸다 그러면 혼자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매수기까지 올렸기 때문에 오늘 테슬라가 다 안 좋은 게 아니고 한 가닥 희망도 있는 것 같다 말씀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왜 올렸는지 나중에 한번 제가 보게 되면 혼자서 올렸다는 게 아니라 변경을 한. 곳이 그렇죠. 한 곳, 예, 곳. 매수 의견 주는 곳들은 여러 다른 곳들도 있죠. 예,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목표 주가는 312달러 정도 나옵니다. 평균 매수라고 하는 쪽에서 예, 전부 다 합치면 그러니까 지금 한 100달러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네. 지금 상당히 아래쪽에 설정이 됐기 때문에 빠져도 할 말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꾸준히 올라온 게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네. 테슬라는 목표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기업이니까요. 뭐 일론 머스크의 폐심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도이치뱅크가 지금 이제 아까 검은동 연루된 그 은행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거든요. 네. 한 1조 5천억 달러가 묶여있는 기업인데 하여간 이렇게 좀 좋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다 봤고요. 오늘 이 정도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래도 최근에 장을 이끄는 종목이라는 게 가끔씩 보이면 테슬라가 네. 그런 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테슬라는 오늘은 이제 그것 때문에 꽤 이제 떨어져서 시작할 텐데 테슬라 데이에 대한 이벤트 정리는 오늘 정도 가격으로 그게 오르든 내리든 간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내일부터는 또 이제 다른 변수로 움직일 것 같습니까? 항상 변수가 있죠. 지금 네. 당장 자율주행차가 뭐 언제 나오겠다. 1년 뒤에 3년 뒤에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훨씬 나아진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는 주가가 올라갈 만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올리려고 네. 마음만 먹으면. 예. 근데 지금 오늘까지는 최소한 배터리에 대한 낙하자가 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아마 내일부터 또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 게 기업이 이런 테슬라이기 때문에 네. 그냥 너무 이렇게 빠르게 결단하지 마시고 쭉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다우지수의 강세가 점쳐지는 날입니다. 워낙 나이키가 정말 강하게 이게 오늘 만약에 12%에 10%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요. 네. 진짜 상한가 가는 겁니다. 상한가. 아, 나이키는 원래 그렇게 잘 안 그렇게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130달러가 이 회사가 만들어져 처음 밟아오는 가격대거든요. 그러니까 예. 완전히 진짜 엄청난 상승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나이키가 10% 이상 올라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아, 상당히 의미 있는 거니까. 꾸준한 뭐. 꾸준히 올라가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그렇고 원래 신발 만들거나 이런 회사들이 막 핫하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상당히 오늘 하루는 좋을 것 같고요. 그 덕분에 일단 다우지수는 강세를 보일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또 아까 말씀하신 뭐 언더아머까지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 좀 보여지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프닝 벨이 울린 것 같고요. 예, 시작했습니다. 장이 시작했는데요. 예, 시작을 했고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30분이 시작하더라도 야구 파이낸스는 한 30초 정도는 더 눌러보셔야지만 정확히 들어옵니다. 지수가. 아직까지 계속 지금 어제자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S&P 500이 0.12 거의 강보합 수준이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만 0.47%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이키 때문에. 네. 그리고 나스닥은 약간 약보합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주요 종목들이 약간 밀리고 있는 모습. 특히 아마존, 엔비디아 다 네. 약보합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는 4%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는 약간 하루 이틀 오른 기술주가 쉬어가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거는 그래도 오늘 은행주가 네. 도이치방크가 1%, HSBC가 1%,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JP모건 체이스가 0.6%로 힘을 내기 때문에 만약에 네. 또 의외로 또 금융주가 올라와주면 시장 분위기 또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의 또 아이키는 약 10%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키. 예. 네. 기술주의 잠깐 조정은 마무리되고. 됐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이제 저는 예, 느낌의 영역인데 예, 느낌도 느낌이지만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안 나오셨을 때 이 프로께서 안 나오셨을 때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게 네. 그 8월 달에 나스닥의 상승폭 그리고 현재 이틀 전 나스닥의 상승폭을 보여드렸는데요. 예. 8월의 상승폭이 10.94% 그다음에 9월 둘째 주까지 하락폭이 10.94% 다 네. 똑같았어요. 사실은 이제 그와 뭐 똑같았으니까 출발한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보통 네. 한 10% 빠지면 대부분 다 반영이 된다고 봅니다.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근데 네. 그게 반영이 되는 것들이 실적이 안 좋은 것들이 다 적응시키는 게 아니고 실적이 좋은 업종들은 한 10% 빠지면 올라오기 네.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앞으로 기술주에 아마 큰 일이 없고서는 그냥 꾸준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해 보고요. 일단은 빅파이브 쪽에 일단 네. 시세를 보시는 걸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약간 쉬어가더라도 뭐 그러려니 하고 바라보자 하는 네. 게 의견이셨어요. 우리의 나이키라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의 나이키죠. 네. 우리 우리의 나이키인데 네. 제가 나이키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보면 남녀노소 어떤 층을 불문하고 좋아하는 메이커다, 브랜드다. 또 네. 아주 나이 드신 분도 과거에 추억이 있고 저도 추억이 있고 그런 신발이어갖고. 저는 나이키가 상당히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주가는 좋을 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